우리 언니도 사주에는 일복이 참 많은 사람이야. 일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서 내가 여길 가도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저길 가도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 역마살도 우리 언니는 참 많거든요. 역마살 막 다녀야 되고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남자 같은 기질을 내가 갖고 있어. 우리가 왜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막 이런 말 하잖아. 약간 우리 언니가 그런 과예요. 그런 과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직성, 직감 이런 거 뭐냐 이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런 걸 뭐라 해요? 신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끼,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웬만하게 점을 봐도 웬만하게 이렇게 봐도 내가 성이 약차요. 우리 언니는 약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내가 더 잘 볼 수 있어요. 또 사람을 중이지머리 못 깎는다. 스님들한테는 방송인데 죄송스럽지만 흔히 쓰는 말 중이지머리 못 깎는다고. 남 거는 내가 잘 보는데 내 거를 못 봐요. 본인이 내가 10개를 줘도 내가 10개를 이 사람한테 베풀고 해주고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다 가지고 들어오긴 또 힘들어요. 누가 앞에서나 내가 없이 보이거나 내가 아니게 보이는 건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언니가 또 하나를 해도 옳은 걸 해야 되고 하나를 꾸며도 옳은 걸 꾸며야 되고 예를 들어 성형을 했다 뭐 이뻐야 되겠다 찌고 째고 뭐 수시고 나는 말 다 해야 되고 막 이것도 뭐 내가 다른 사람 누구보다 꾸며야 되고 연예인 기생 같은 사주를 갖고 있거든 우리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나비야 꽃같이 날아다니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다녀야 되는 사주예요. 근데 꾸미고 하는 건 좋은데 또 남자 같아요. 성향은 또 남자 같다. 그냥 다소곳한 여자가 아닌 남자 같은 성향을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양면성을 갖고 있다. 욱할 때는 굉장히 또 무서울 수 있어요. 언니 같은 사람이. 누가 나 안 건드리면 되는데 누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딱 건드리잖아. 침을 한번 딱 놨다. 그러면 언니는 이 침이 두 개, 세 개로 날아가요.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욱하지 말까요? 조금 줄이셔라 이 말입니다. 언니가 화를 잘 안 내는데 한번 화를 내면 어째 보면 갈지마오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좋은 기운이라 그럴게요. 만약에 좋은 일이나 좋은 운기를 한 번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참을 때는 그냥 조금 참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처럼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가져라 하듯이 다 참으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지키고 가고 참고 이렇게. 원래 연예인 같은 사주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살아야 돼. 우리 언니는 나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조금 이렇게 된다. 뭐 골프장에 막 캐디를 한다. 사람들을 막 같이 다닌다든지 우리가 말하는 뭐 스튜디오스 같이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든지 역마살이 또 많으니까 일복도 많아 역마살도 많아.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좋은 곳으로 갔다면 그런 쪽으로 갔었어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다 라는 거야. 내가 고향을 차라리 등을 지고 사는 게 더 좋아요. 언니는 내가 고향이 예를 들어 창원이죠. 고향이 창원이지. 지금 창원 포항에서 태어나서 같은 경남이잖아. 같은 경남 포항에 경북 경북이에요? 그러면 포항이나 예를 들어 창원이나 근데 난 내 귀에는 비슷하게 들려서 포항이든 창원이든 여기서 고향을 등을 지고 살아라 한다면 좀 좋은 데로 서울이나 이렇게 알겠죠? 좀 멀리 일본이나 서울이나 일본 이런 데서 언니 나갔으면 훨씬 더 좋다. 사주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더 좋은 사주였다. 내가 오너사주고도 오너사주? 오너사주 내가 남 밑에 굽신거리지는 못하는 사주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사는 건 안 돼요. 내가 불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소일거리가 내 거를 해야 되고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우리 언니는 결혼을 해도 사실 일부동 사기가 힘이 들어요. 아시겠죠? 힘들어. 힘들어. 일부동 사기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비인데 꽃인데 꽃도 꺾이고 나비도 날아가 막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꺾이고 꽃도 꺾이니까 어떻게 물이 쭉 빠지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우리 언니는 그렇거든. 내가 이렇게 보면 내가 하고자 욕심도 있어야 되고 막 좀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걸 더 해야 돼요.
부족하다 생각할 수 있고 더 해야 돼. 그런 여자의 향기를 더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그럼 남편이 있어도 내 남편이 안 돼. 싫어.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어. 왜? 나는 나비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그게 제가 아니고 원래 사주의 본인은 그렇게 남편처럼 살아야 돼요. 기생에 가까운 사주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반칙이라는 게 아니고 본인은 그렇게 사는 게 원래 사주에는 맞다. 그러지 않으려면 애써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뭔가 어떤 우울증 같은 경우에요. 또 아무것도 아닌데 우울한 거. 옆에 사람인데도 우울할 때 있잖아요. 옆에 누가 분명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보고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 즐거운 것 같고 한없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하나 탁 터지면 우울증이 확 올라와요. 감성적인 게 확 올라와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누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고 뭐 안 했는데도 내가 계속 눈물 나고 우울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심하려면 여행을 자주 가라. 방법은. 뭐 이렇게 제주도를 간다, 뭐 어디를 간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 가지만 그래도 여행을 가면서 내 것을 자꾸 덜쳐야 된다. 벗겨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 남편이 있어도 기러기처럼. 주말 부부처럼. 어떤 사람을 땜을 하려면 각방을 쓴다더라. 혹시 좋은 방법이에요. 각방 쓰고 뭐 또 이렇게 보고 각방을 잠은 따로 자고 또 같이 즐겁게 또 놀다가 잠은 따로 자고 이런다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대요. 얼마 전에 전부가 손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 좋대요. 그렇게 하니까. 아 그래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땜을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닥 나쁜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땜을 하는 방식도 좋은 방식이다. 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대체 근무거든요. 1년 4개월. 언니, 너 언니 거 잘해서 해야 돼. 얼마 전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제가 내 거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젊고 내 거 했었죠. 본인은 사주로 보면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안 돼. 그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월급 받고 살아도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니 같은 경우는 내가 튀어야 되고 오너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하는 게 맞다. 지금 이걸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 사주랑 삭반되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이게 기반을 조금 잡았다가 나중 되면 내가 차려서 직접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좋아요. 그러니까 역마살이 많은 직업. 역마살이 많은 게 우리가 발만 빠르다고 해서 역마살이 아니거든요. 말이 많아도 역마살의 하나의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마살 많다 그러면 막 돌아다니는 거 역마살인 것 같잖아요. 꼭 그건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도 역마살에 어느 정도 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예 좀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사람을 좀 꾸며줘도 괜찮아요. 꾸며주는 거 해도 괜찮아요, 언니는. 그러니까 약간 기생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생들이 예쁘게 꾸미잖아요. 그렇게 꾸며주고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언니한테는 참 잘 맞거든요.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약간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니는 뭘 해도 오뚜기 같은 정신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이거 해야 되겠다. 뭐 도전적인 거 이런 거는 우리 언니가 또 그래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춤주춤 이렇게 가고 있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요즘 장사 너무 안 된다더라고요. 다들 그래요, 지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지만 앞으로 2년, 3년 그 시기적으로 봐서 또 언니 거 하게 돼 있어요, 언니는. 제가 볼 때는 뭘 해도 합니다, 분명히. 음식점은요? 음식점도 나쁘진 않아요. 음식점도 나쁘진 않습니다. 커피숍, 물이 들어가는 것도 언니한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물이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물이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도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살아라는 사람 고향을 이제 등을 진다고 일본이나 이렇게 또 물이잖아요. 왔다 갔다 저쪽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렇게 언니처럼 이게 기운이 좀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베풀어주는 이런 것도 사실 뭐 조금 맞기는 하거든요. 베풀어주는 거잖아 그것도 어째 보면 물이 들어가니까 베풀어주는 건데
그런 것도 언니가 나쁘지는 않는데 그런 걸 해서 오래 간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아, 음식점 이거요? 네, 음식점을 해서 언니는. 그러면 커튼, 뭐 패브릭, 소품, 커튼 이불 이런 건요? 이불은 아니고요. 꾸며주는 거. 꾸며주는 거. 옷가게. 소품, 옷가게. 소품. 소품도 꾸미는 거잖아. 장식. 그런 거나 옷가게 커튼.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어? 쿠션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건 별로래요. 그런 건 별로고. 커피숍 얘기해주면은. 식, 만약에 물레이트 가는 걸 한다면 커피숍 같은 거 하는 게 좋고요. 식당은 아니고. 커피나 마시는 거. 아예 하려면 레스토랑으로. 언니는 그런 걸 하셔야 되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 거. 꾸밀 수 있는데. 누군가가 왔을 때도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곳. 이런 데를 가야 되고. 그냥. 네.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약간 기생사도가 있기도 호프집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요. 밥 먹는 음식점 베푸는 거긴 한데 언니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베푸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별로 오래 못 간다 소리가 나고요. 차라리 호프집이나 노래방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안 망할 수 궁짝 궁짝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망하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래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언니는 뭘 해도 길게 오래 한 곳에 길게 못 갈 거예요. 한 개를 딱 잡아서 길게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없어 그런 거는. 왜냐면 역마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다 반짝 이걸 하다 반짝 이걸 하다 반짝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질려요 빨리. 이걸 하다 보면 질려버릴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죠? 질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갖고 쭉 가지는 못한다 소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다 반짝 올리면 또 재팔아서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이제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이게 언니한테 맞기 때문에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된다 하고 하나만 집어주기가 참 애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호프집도 해보고 커피숍도 해봐야 되고 노래방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온갖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 있을 까지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다른 사람이면 물이면 물 종류만 생각을 하고 옷가게면 옷이나 쿠션이나 아까 말했듯이 요것만 딱 생각을 하는데 언니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하고 요것도 생각하고 있거든? 뭔지 알겠죠?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물 장사면 물만 생각 다 하거든. 이불이나 옷이면 딱 그것만 생각을 하고 이불 아까 옷 아까 커튼 아까 요것만 딱 생각하거든? 근데 언니는 다방면으로 전부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랑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내 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요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내가 그랬잖아. 한 길 있다가 한 가지만 갖고 꾸준하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그런데 언니한테 그나마 제일 맞는 게 화려한다, 꾸민다, 기생사주다 요런 것들이 내가 처음에 서류에 깔아줬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 호프집, 노래방 이런 거 정말 잘 맞아요. 사실 그런 거 잘 맞아요. 그래서 노래방보다는 호프집도 괜찮다. 호프집은 누구나 편하게 와서 그냥 드시고 가는 공간이니까 우리가 노래방 하면 약간 불법이 끼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호프 뭐 치킨집 치킨 호프 이런 것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네네. 치킨 호프 생각했었는데. 네 그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얼굴을 드러내밀면서 가는 게 좋다 언니한테는. 지금 직장에서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다 이 16개월을 다 마칠 수 있어요? 16개월 안에 언니가 자꾸 망설임이나 흐트러짐을 오는데 16... 한 3개월 했거든요. 흐트러지면 그 안에 분명히 흐트러지면 또 옵니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고 괜히 시간만 낭비하나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또 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줄 때는 언니 의지가 필요하겠죠. 중간에 가다가 분명히 또 딴 걸 샌다 소리가 나요. 어차피 내가 장사를 하거나 어차피 이 길로 안 갈 거면 다른 거 한번 해보지 이렇게 또 이게 생각이 또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언니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좀더 자할 수 있어요. 지금 좀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그 트러블이 있는 직장에 회사원이 있는데 제가 참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시끄럽게 해서 누르는 게 나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 때문에 언니가 안 좋을 수 있다고 손해볼 수 있다고. 네. 참는 게 좋죠.
언니가 말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어. 한번 이렇게 제가 시끄럽게 해서 좀 재웠어요. 조용히. 이제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말까요? 네. 그냥 막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고 조용하게 차라리. 난 이러이러하니 서로가 다 어렵게 이렇게 직장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좋게. 대화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좀 하려면 시끄럽게. 시끄럽게 해봐야 좋을 게 없다 소리가 다. 언니가 지금 나갈 삼재에 또 시끄러울 일이 있고 자꾸 내 마음의 변동이나 갈등 그런 것들 내 수가 그렇게 좋진 않거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넘기는 게 좋아요. 선생님은 알다시피 저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건들어요. 그죠? 맞아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은데 너무 건드니까 저도 화가 나서 폭발을 하는 거죠. 근데 폭발을 하면은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다 무서워해요 저를. 그런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나를 자꾸 끊는지.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사주의 어떠한 충의 발생이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나에게 대한 어떤 질투라고 생각을 하세요. 모든 건 질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 나보다 좀 더 나은 것 같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보기 싫은 어떤 질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하니까 저 그냥 질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언니는 아까 말 누가 안 건드리면 돼. 건드리고 참아서 폭발하면 하나 던지면 그게 팍 폭발이 되면 왁 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은 눌리시는 게 좋아. 올해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은 하지 말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첫마디에 그 말을 해줬을 거라고 분명히 할머니가. 이제 그럴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먼저 심어준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되도록이면 그냥 조용히 조심히 조금 이렇게 넘기는 게 좋아요. 치킨업부 생각해봤는데 치킨업부 자리가 내가 생각에 좋은 자리다 할 만한 게 나올까요? 앞으로 이제 2-3년이라고 하거든. 43, 4, 4 요 정도 되면 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 안에 열심히 돈도 모으세요. 됐네. 그쯤 돼야 돼. 그럼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입이 좀 되거든요, 이게 여기가. 근데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뭔가가 자꾸 삐그덕삐그덕 할 수 있을 거거든. 그걸 잘 넘기라고 그러니까. 참아라고. 그렇지. 하여튼 올해는 참아야 돼. 이제 올해 다 돼갔잖아. 다 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무조건 조심히 넘어가세요. 육아휴직 대책은 보러 왔는데 이 선생님이 내 자리를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주위에 반반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때요? 이게 내 자리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다시 들어올지. 지금 현재 흔들리진 않는다 소리가 나요. 그럼 언니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흔들림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내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다 소리가 나고요. 거기서 내가 아까 말했듯이 욱하고 이 말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 알겠죠? 그러니까 잘 보던 사람도 말에 쟤 이런 모습이 있었어? 이렇게 안 되게 해라는 거지. 아시겠죠? 뭔지. 아무게 있고 역시 뭔가 우리가 오너가 되도록 오너답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러지 그래 이 정도 스케일은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행동을 해라는 거지. 나도 모르는 말톤이나 눈빛에서 사람을 칠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좋은데 화가 나면 눈빛이 좀 바뀌나 봐. 어쨌든 그런 거를 조금만 조심하시는 게 언니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러 갔잖아요. 다시 안 오겠어요? 오겠어요? 당장 온다 소리는 안 나와요. 안 올 수도 있네요. 당장 온다 이렇게 소리 난다니까. 그 선생님이 오고 안 오고의 큰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가다가 뭔가에 충이 나서 사람들하고 안 좋거나 뭔가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참고 가면 언니 자리에서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내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네네네네. 이것만 참으면은 계속 내 직장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아직 결혼 전인데 남편이 꽃이 꺾이니까 어때? 천천히 가는 게 맞지. 남편이 언니가 만약에 있으면 내가 그 기러기처럼 살던가 꽃이 꺾여서 날개가 다 꺾여버려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시집 천천히 가는 게 맞아요.
너무 늦은데요, 지금. 지금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지금 이제 늦는데 원래 내가 남편 자리가 기생이기 때문에 꽃이고 나비고 나비가 날아가서 앉아야 되고 저기도 앉아야 되고 꽃도 꺾이면 쑥 시들어 버리잖아. 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 언니는 원래가 남편 자리가 많이 떠 있는 형국이죠.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일부 종사 어차피 못하고 기러기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남편복이 없어요. 거기가 아시겠죠? 해도 언니가 빨리 갔었어도 이혼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건 참 좋은데 남자의 이 덕이 별로 없어 우리 언니가. 사회적인 거나 금전적인 거나 내가 갖고 가는 거 이런 건 내가 나중에라도 괜찮아요. 소장할 수 있어요. 금전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끈기는 없어도 이거 하든 저걸 하든 막 갖고 갈 수 있는데 돌아가는데 남편 자리가 작아요 언니가. 남편 자리가 작아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돌싱 같은 사람을 만나세요. 돌아온 싱글 같은 그런 사람. 언니는 싱글 만나면은 조금 좀 떼면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새끼 자식을 놓고 이렇게 살 때 참 힘든 사람이거든 우리 언니가 보면. 그러면 뭐 이렇게 돌싱인 사람이 뭐 갓난 아기를 갖고 있다든지 차라리 이렇게 좀 떼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뭐 아니면 남편하고 있더라도 결혼에 호적을 조금 많이 늦게 올린다든가 남편이 이제 출장을 다니는 분 낚시를 뭐 배를 탄다든가 지방에 뭐 예를 들어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제 몇 달은 저기 가 있고 몇 달은 여기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살 이런 남자를 만나야지 언니는 돼요. 근데 그 멀리 있는 남자를 마음에 있을까? 아니야. 결혼을 할 때는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건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 저는 여기 있으니까 이 창원이면 창원에 있으니까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또 갔다가 또 오면 또 만나고 막 이러잖아.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뭐 건설하고 배 타는 사람 그럼 전부 혼자 살아야죠. 뭐 얼마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하면 조금 그렇고요. 이미 조금 지나갔어요. 언니의 결혼 시기가 한 두 파스, 세 파스 정도 지나갔어요. 내가 보니까 지나갔고 동거도 한 번 안 해보셨어요. 동거도 안 해봤어요. 어째 그래 땜이 동거라도 있으면 땜이라도 했지. 어째 그래 동거도 한 번 안 해봤을까? 세 명은 깊이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세 명 정도 지나갔다 그러거든. 세 번 정도가 지나갔대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막 굉장히 뭐 사랑했고 이런 사람이겠지. 세 번 정도가 이미 지나갔다 소리는 나. 근데 남자가 없는 건 아닌데 내 짝을 만나는 게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이어지기가.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크게 이렇게 언제 다리가 딱 보이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조금 안 보여요. 근데 남자가 없진 않아요. 남자 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배필이 바로 보이진 않아요. 내장사해야 되고. 내장사하는 게 좋고. 43 이후로. 43? 네. 지금은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내장사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있어야죠 일단.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인다니까. 현재는 결혼을 딱 하겠다는 남편 자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 뭐 내년 이렇게 교제하는 남자가 소개로 오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하는 것까지는 안 보여요. 내년? 네. 내년이면 세 달 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까지. 그렇게 아 내년이면 다 됐네. 다 됐죠. 그러니까 내년 자에 42살 운기에 남자의 운기는 보이는데 소개를 받든지 어떻게 자연스러운 운기는 보이는데 내가 사랑에 빠지거나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사람은 안 보여요. 시간이 많이 오바됐나 봐요. 다음 손님 또 이제 촬영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가요.